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텐션 높여가지고 응원해 주시니까 네, 김해 꽃축제가 더욱더 빛이 나고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. 맞죠 여러분? 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뭐 저녁 식사들 하셨어요? 아직 안 먹어요. 사실은 저도 안 먹어요. 그치 자기 혼자 먹으면 안 되니까 안 드신 줄 알고 저도 안 먹죠. 끝나고 나가는 길에 꽃 하나 사 먹으려고요. 꽃이 사 먹고 부산역 가고 KTX 타고 가려고 우리 마누라 것도 하나 사고 그 김해에 또 뒷고기가 유명하잖아요. 뒷고기를 사놨어요. 들고 가고 두루치기 해물라고 그 가는 길에 코스모스를 조금 따갖고 가려고요. 그 제가 지금 3일 동안 집 나왔거든요. 그래야 집에 가면 내일 아침 밥이라도 챙겨줄 거 아닙니까. 네. 여러분들 어떻게 김해 꽃축제 즐겁게 잘 이렇게 지내셨어요? 네. 오늘 아까 낮부터 아까 막 코스모스도 많이 피고 정말 여기 뭐 볼거리 먹을거리 많았는데 아, 아무튼 오늘 또 저녁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김해 꽃축제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바로 이어가지고 네 여러분 박군이
신곡 나왔어요. 아침밥상이라고. 예. 업무 일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엄마가 해줬던 그 된장국을 생각하면서 네. 힘들 때 엄마를 생각하는 그런 곡인데 여러분들도 가사 한번 들어주시고 네. 바꾼 아침밥상 같이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침밥상 들려드리겠습니다. 비장무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뒤에 백대사 분들이 계시니까 백대사 분들 계신데 혼자 내려가기 조금 애매하고 이게 뭐 슬픈 곡인데 불구하고 웃으면서 불렀습니다. 괜찮습니까? 네. 이렇게라도 내려가고 소통을 하고 싶었습니다. 아무튼 바꾼 이렇게 또 즐겁고 행복한 김해 꽃축제 여기 불러주신 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또 세계 또
농협 조합장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그리고 김해 시민연분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들 전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바로 그 앵커나 목소 땡길까요? 자, 김해 뒷고기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. 오늘밤 노래가 하나 되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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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좋습니다. 시원하게 김해 뒷고기에 한 잔 땡기겠습니다. 박군 선생님 더욱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